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엿새 전 미사일에 비해서 정점의 고도가 20km 정도 낮아졌습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서 고도를 계속 낮추고 있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 역시 실전 배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사일 두 발은 엿새 전에 비해 고도가 낮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5월 발사된 미사일도 엿새 전과 마찬가지로 50km였는데 이번에 20km나 낮아진 겁니다. 정점 고도가 30km일 경우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는 고도는 그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사드는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사실상 요격이 어렵고 패트리어3의 경우 요격 범위에는 들어오지만 속도가 마하 7이 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사한 건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중간 적어도 활공 단계의 고도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전 배치를 발표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무기가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